안녕하세요. 스타일 톡톡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입으려고 산 한 사이즈 작은 옷, 편안해서 산 한 사이즈 큰 옷, 싸다고 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저렴한 옷, 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불편하거나 나에게 안 맞고, 여러분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옷들 한 벌쯤은 다들 있으시죠? 너무 많다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옷장에 옷은 가득하지만 정작 입을 옷이 없어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한숨을 쉬곤 했는데요. 왜 이렇게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걸까요? 고민하다 깨달은 건 바로 사고 나면 후회하는 옷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세일 기간에 끌려서 구매했던 화려한 블라우스는 생각보다 자주 손이 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입은 게 예뻐서 보고 따라 산 트렌디한 팬츠는 제 체형에는 어울리지 않아서 몇 번 입지도 못하고 옷장 속에 잠들어 버렸죠. 우리는 옷을 사면서 행복을 느끼지만 정작 옷장에 쌓여만 있는 옷들을 보면 허탈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렇게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옷들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돕기 위한 옷장을 열어보면 꼭 있는 사고 나면 후회하는 옷의 특징 3가지와 나이 들면서 사야 할 옷의 특징 3가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옷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선택하시게 되실 거예요. 사고 나면 후회하는 옷의 특징 3가지 중 첫 번째는 특별한 날을 위한 옷입니다. 하면 입어야지라는 전제가 붙는 옷이에요. 이를테면 살을 빼고 입으면 멋져 보일 옷, 갑자기 추워지면 입을 외투, 휴가 가서 입으면 좋을 원피스, 특별한 날 입어야지 하며 산 정장, 모두 미래에 내가 입어야 할 옷들이죠. 특별한 행사나 계절에만 입을 수 있는 옷은 구매 후 실제로 착용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죠. 갖고 있지 않는 레이스 블라우스와 입으면 좋을 스커트 등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야 비로소 입을 수 있는 경우는 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입을 수 있는 옷은 지금 바로 입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조건을 충족 못하면 옷장에 내내 걸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날씬해지면 입어야지 하고 사기 전에 살을 먼저 빼봐요. 사고 나면 후회하는 옷의 특징 3가지 중 두 번째는요, 평소 스타일과 다른 옷. 평소 내가 입던 색깔과 다른 색깔 옷이나 다른 스타일. 같이 쇼핑 간 친구가 넌 항상 그 색깔만 입으니 이런 색깔의 옷도 입으면 어때? 라는 말에 평소 사지 않던 색의 옷을 살 경우 그 옷은 거의 입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결국 자기가 입어서 편한 자신이 좋아하는 색의 옷을 입게 되잖아요.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서 어떤 옷이든 잘 소화해야 옷을 잘 입는다는 생각에 우리는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젊었을 때야 뭐든 잘 어울리고 도전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굳이 패션을 즐기기 위해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옷이든 잘 소화해야 진정한 멋쟁이가 아니라 나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승부하는 거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색깔, 스타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충분히 멋쟁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쓰고 싶은 색이나 스타일이 있다면 옷이 아닌 가방이나 스카프 등 소품에 활용해 보세요. 우리가 연출하는 대로 색의 분량을 조절하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변화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사고 나면 후회하는 옷의 특징 세 번째는요, 유행을 따라 산 옷. 트렌드에 휘둘려 구매한 유행 아이템. 자신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유행하고 있어서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어서 산 옷들. 하지만 내 체형과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옷장 구석에 처박히게 되죠. 유행에 민감해야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에요. 유행 아이템에는 시대의 흐름이 담겨 있어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시대에 발맞춰 유행하는 옷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멋져 보이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클래식한 기본템을 갖추어야 해요. 우리가 각 계절을 3개월씩 보면 한 벌의 옷을 한 계절에 얼마나 입게 될까요? 의외로 자주 입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행이라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느라 나에게 예쁜 옷을 입을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나에게 예쁜 옷, 사야 할 옷의 특징 세 가지를 알아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사야 할 옷의 특징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나의 체형을 보완해주는 옷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기 마련이죠. 특히 우리 여자들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체형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이럴 때 내 체형의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하체가 통통하신 분이라면 티셔츠보다 힘 있는 셔츠가 더 좋고 포인트 있는 상의로 시선을 끄는 게 좋아요. 바지보다 스커트가 잘 어울리고 특히 잘 어울리는 랩스커트나 A란 스커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옷을 잘 입으려 하지 마시고 나의 체형을 보완해주고 잘 어울리는 옷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지가 잘 어울린다면 내게 잘 어울리는 바지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조금씩 디테일을 바꾸어 계속 바지만 입어도 좋고 브이넥이 잘 어울린다면 다양한 브이넥으로 옷장을 채워도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서 사야 할 옷의 특징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멋지고 가치 있는 옷입니다. 꼭 필요한 옷만 질이 좋은 것으로 사야 해요. 저렴한 옷에 함정에 빠져 생각보다 싸다는 이유로 별 생각 없이 사게 되죠. 젊은 시절에는 저렴한 옷으로 다양한 색상과 화려한 디자인 등 여러 시도를 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소재의 옷에 더욱 눈이 가게 됩니다. 싸다는 이유로 뭔가 부족하게 느끼는 옷을 사게 되면 옷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늘 부족하고 잘 입지 않아 다시 사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죠. 아침마다 입을 옷은 없고 패션 감각도 떨어지게 돼요. 내 예산 안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소재의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고르면 퀄리티를 높여주고 착용감 또한 좋기 때문에 오래도록 입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야 할 옷의 특징 세 가지 중 세 번째는요,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는 기본템입니다. 트렌디한 아이템도 좋지만 어떤 옷과 위치에도 잘 어울리는 기본템은 옷장에 필수죠.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베이지색 코트 등은 어떤 스타일을 연출하더라도 활용도가 높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기본템이라고 해도 기본 스타일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져요. 같은 화이트 셔츠라고 해도 모양이나 색감, 소재 등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의 체형이나 외모도 작년과 올해가 조금씩 달라져 있죠. 그러니 새로운 아이템을 늘리기보다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새로운 디자인과 컬러의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잘 어울리는 기본템과 유사한 옷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이러면 갖고 있는 옷과도 코디하기가 수월하고 항상 나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며 세련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옷장을 열고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보세요. 옷장 속에 옷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옷,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해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고 멋진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용한 패션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